다육이로부터 다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12월 둘째 주 신상 다육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다육들은 전부 다 신상 다육이라서 프리티 다육의 오랜 단골 고객님들도 처음 만나보는 다육들입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도 중요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고객님들 프리티 다육에서 정말 처음 소개하는 이호 다육이들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라고 먼저 빠르게 업로드 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류별로 종자포트, 창다육이, 군생, 묵둥이들 종류별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시간에는 신상 다육이 프리티 다육에 처음 들어온 입고된 다육이들만 먼저 소개해드리니까 구매 결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소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빠른 선전 필요합니다. 제가 앞선에 지금 명함을 보내드렸는데요. 다른 곳으로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꼭 전화번호 좀 확인하시고 꼭 연락주세요. 신상 다육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의 초연. 이 지금 비닐포트에 심어져 있는 이 초연 가격은 4,000원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자 상공에서 보니까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이거 먼저 주문하신 분께는 쌍두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외두는 대신에 얼굴이 커요. 그리고 이 초연은 여러분 군생도 상대적으로 좀 잘 만들어져요. 이 아이는 진짜 잘생겼다. 얼굴이 자 얘는 지금 군생은 아니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뽑혔어. 자 이왕 본 김에 그냥 봅시다. 자 이렇게 뿌리가 세상에 이렇게 잘 내렸고요. 이렇게 하엽도 잘 돼 있어요. 자 얼굴 한번 볼까요? 얼굴 이렇게 예쁘죠? 요 초연 여러분 가격 4,000원에 품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초연 4,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핑크니모 소개해드립니다. 핑크니모 가격은 8,000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저는 요아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핑크니모 얘는 뭐야? 누구야? 누구랑 닮았어? 뭐랑 닮았나?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핑크니모 가격은 8,000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자 요렇게 비닐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사장님 얘는 어떻게 물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든 것 같은데 자 얘는 얘 이름은 샤샤. 어머 그러게 샤샤 색감이 비슷하게 물리드네. 자 요 애는 핑크니모 얘는 샤샤. 이 샤샤 군생은 가격 2만원이에요 여러분. 온 김에 요 아이도 신상이니까 요 아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요 샤샤는 지금 보면은 요 풀분 사이즈 빨간 포트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데 어머 세상에 목대가 요렇게 많이 묵었어요. 요 아이 가격은 2만원. 요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처음 봤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오래된 아가들은 여러분 군생이 이거 분리될 수 있어요. 자 저 좀 다육이 좀 키워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오래 묵은 아가들이 밑에서 기저에서 뿌리를 따로 내리기 때문에요. 털 때 화분에서 털 때 개들도 독립을 한답니다. 샤샤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 포트 자체에 포토에 얼굴이 이렇게 많이 지금 넘쳐나서 있습니다. 샤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써요. 얘는 에키마리아 요거 3,000원. 3,000원인데 세상에 요렇게 예뻐요. 뭐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그다음에 라인 들은 게 정말 예술이네. 더 예뻐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에케마리아 가격 3,000원인데 여러분 지금 요렇게 입장 끝에 붉은빛이 분홍빛이 너무너무 예뻐요. 어머 세상에. 착해. 가격도 착해. 성격은? 잠깐 성격이 착해. 아 성격이 착하다고? 저는 가격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착하구나. 걔는 뭐예요? 블랙블루 하나. 어머 블랙블루 하나 군생이네. 이건 얼마예요? 7,000원이었나? 잠깐 보고 블랙블루 하나 군생 7,000원이에요 블랙블루 하나. 자 저는 요 아이 몇 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보다 외두 키우는 것보다 군생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사장님 얼굴 넓더기로 있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넓더기? 네 이거 저기 외두도 있는데 저쪽에 외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에 요게 7,000원. 요거는 요렇게 키우는 게 여러분 훨씬 낫답니다. 자 요렇게 군생 세상에 묵을 대로 다 묵었네요. 블랙블루 하나 오래 묵혀야지 요런 색감 나는데 블랙블루 하나 군생 가격 아니, 7,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얼마나 묵었어? 자 어머 어떡해. 어머 아 나 이거 보고 웃었잖아. 넌 어머. 집이 왜 이러니.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이거 블랙블루 하나 키워본 사람만 이 정도 묵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 진짜 햇볕에 딸딸 이거 3년 이상 키워야지 이렇게 돼. 그쵸 집이 낡았어. 그러니까 웬일이야. 자 이렇게 블랙블루 하나 7,000원 소개해드렸어요. 좋은 집으로 시집가라 제발. 그러니까 말이야. 아우.
일본 정월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정월은 사장님께서 원래 예쁘다고 하시네요. 요아이 5.5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일본 정월 요아이 가격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아이도 많이 무거워있는데 얘는 입장이 살짝 얇은 그런 베리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네요. 일본 정월 가격 4,000원인데요. 요거 안 키워보셨으면 한번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베리 같은 아이들 좋아하시면 요아이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일본 반할 거래요. 자, 일본 정월 가격은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밤비 5,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아밤비. 어머, 요 아이는 입장이 환엽에다가 이 생장점 주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이쁘다. 예쁘다. 두꺼워,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단단해. 요 아이 진짜 잘생겼네. 맞아요. 돌덩이같이 단단해요. 아밤비 가격은 5,000원이에요. 네, 요것도 아밤비 맞죠. 그런데 맞아요. 선별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아이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양새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 아이는 선별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땐 환엽의 아이들을 지금 모아놓으려고 모아놓은 것 같은데 자, 아밤비 가격은 5,000원. 생장점 주변에 요렇게 물이 들고요. 전체적인 삘은 제가 봤을 때 요런 아이들로 선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밤비 가격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라이라 5,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요 아이는 얘는 글로브 불러서 빵튀기 시켜놓은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딱 그래요. 근데 얘 입장이 얇지가 않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얇아 보여. 보기에 얇아 보여. 이렇게 보니까 얇아 보이는데 얇지 않네요. 예. 얘 독특하다. 얘는 미래가 촉망되는 다육이래요. 자, 라이라. 가격 5,000원. 가격 5,000원인데 이렇게 예뻐요. 얘 살짝 생장점 주변 보니까 약간의 각이 있네. 못생긴 애도 보여줘야지, 여기. 못생긴 애? 알았어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이렇게 들어요. 물이 이렇게 들어요. 요 아이 못생긴 게 아니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거지. 여기 제일 작네. 자, 이렇게 1번 라이라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입장이 많이 얇지 않아요? 라자아가 군생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이는 라자아가는 제가 단품으로 외두로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군생 10,000원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지금 군생이어서 보통 요 아이는 지금 얼굴 두 개짜리도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아가들 있거든요. 제가 먼저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라자아가는 지금 요거는 묵을 때로 얘도 많이 묵었어요. 자, 라자아가 군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5.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2두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이 두 개면 아가들 얼굴이 커요. 그런데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자아가 군생 요아이 가격 10,000원에 소개해드리는데요. 라자아가는 안 키워보신 분들은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아이 색감 물드는 게 굉장히 예쁜데 요런 그 형광 연두빛 에 있는 다육들 치고서 라자아가처럼 색감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보통 이런 연두빛을 갖고 있으면 색감이 그냥 밍숭밍숭하게 들고 마는데 라자아가 굉장히 예쁘게 물들어줍니다. 가격 물들지. 오, 예쁘다. 숟가락. 이렇게. 예쁘죠. 저렇게 물들어줍니다. 라자아가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랜스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레드랜스 직경 5.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사장님 요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삘 나는데 요 아이 어떻게 물들어요? 이름대로 레드? 그렇지. 근데 네. 나는 얘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왜요? 여기 우리 집에서 못 봤구나. 엄청 많아. 사장님이 심어놓은 다육이 심어놓은 것도 있고 풀분도 있고 근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누가? 그대가. 아, 제가? 나는 얘가 엄청 많거든. 아, 그래요? 난 왜 못 봤지? 근데 얼굴이 사장님 저는 많이 본 얼굴이에요. 얘가 뭘 닮았는데? 몰라. 어쨌든 많이 본 것 같아. 레드랜스. 아, 요 아이 어떻게 물드는지 진짜 궁금하네. 근데 사실은 이미 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더 진하게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즈가 지금 얘가 5.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요 아이 색감이 이렇게 형광빛으로 이렇게 예뻐요. 요 레드랜스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요 레드랜스 이거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세요. 사장님 요거 우리 분갈이 할 때 얘는 덩치 좀 키워도 돼요? 네, 키워도 돼요. 저기 네, 금방 클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번에 옮겨놓으면 네
요거 10cm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사이즈 금방 클 것 같아요. 지금 5.5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는 많이 묵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색감이 요렇게 예쁜 아이, 요 아이는 화분 살짝 큰 데다 해가지고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요 아이, 어우 얘 진짜 건강해 보이죠? 얘? 예? 레드랜스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보니 슈퍼클론 1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뭐야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자, 짠. 얘는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오 세상에 이렇게 물이 들어요. 어머어머 세상에. 자, 사라보니 슈퍼클론 요 아이가 이렇게 물이 드는구나. 사장님 우리 그전에도 이거 있지 않았어요? 그거요? 네. 아닌가? 다른 애였나? 봄에. 봄에 팔았지. 어머어머 세상에. 2만원 나갔었지. 어머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와 이렇게 입장 뒷면이 요렇게 요렇게 물이 들어줘요. 요 아이는 여러분들 좀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이즈를 너무 쪼려갖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키워서. 아, 이 아이는 여름에 물 조심만 하시면 돼요. 아 여름만? 샤라보니 슈클이 여름엔 조금 약해요. 네. 지금 딱이네.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얘가 항상 살아있는데 네. 물을 많이 주신 분들은 얘가 여름에 못 살아있어요. 아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 딱 지금 시즌에 분갈이 하고 그러니까 겨울 봄 나고, 동안 뿌리 활짝 잘 식힌 다음에 면역력 키워서 여름에 물 조금만 아껴서 키우면 그러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 색감이 진짜 이렇게 예쁜 아이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쁘죠 얘는. 예. 오 거기 보면 블랙 주얼리도 닮았어요. 맞아요. 딱딱딱딱 닮았어. 딱 닮았어. 얘 많이 닮았잖아 블랙 주얼. 딱 닮았어. 딱 닮았어. 이러니까 좀 얘 많이 닮았잖아. 딱 닮았어. 딱 닮았어. 세상에 너무 예쁜. 그 말이 아까부터 하고 싶은데. 맞아요. 아니 진짜로 닮았어. 저도 뭐야 이거 걔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닮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든 때를 봐야지 우리가 이 다육에 얘가 어떻게 커요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우리 시청자님들은 요 아이가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걸 모르시니까 블랙주얼리가 뭐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아유 이렇게 예쁜데 자 샤라보니 슈퍼클론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싱류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미싱류는 지금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미싱류 너 어디서 보내니? 자 요렇게 미싱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그 인디안 핑크 색깔로 그렇게 물이 드는데 얘가 백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막 반짝반짝 그런 핑크는 아니고요. 백분이 발려진 핑크. 그래서 보면은 인디안 핑크처럼 그렇게 물이 들어져요. 아, 요 아이 왠지 느낌에. 왠지 느낌에. 자, 누구를 닮은 것 같은 그런 얼굴 하고 있는 요 미싱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미싱류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금 직경 요 아이는 거의 한 8cm에서 10cm 사이에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사이즈 미싱류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검색 한번 해보셔도 돼요. 사장님께서 이거 가격 측정하실 때 사이즈 대비해가지고 비교 검색 가능한 사이트보다 항상 가격대 더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싱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다음은 에보니 실생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들 요 아이는 지금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데 요 에보니 실생 가격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먼저 소개해드린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젤리하고 요 아이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생겼죠. 지금 실생은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그 키워낸 다육이 에보니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선별이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씨앗이다 보니까 그 부모 중에 누구 조금 더 많이 닮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현이 돼서 크는데 요 아이 보세요. 얘는 색감하고 모양이 약간 다르죠. 요 아이하고 얘는 자 요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요 다육도 요게 이제 똑같은 그런 부모에서 나온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게 실생으로 나왔던 아이들이라서 개성이 강한 얼굴들로 다 다르게 가요. 그래서 세 개를 주문하셨으면 세 개 다 얼굴이 다른 아이들이 가거든요. 자, 요 아이 에보니 실생 예쁜 요 아가들 선별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가져와서 여러분께 가격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에보니 실생 3,000원에 품어가세요. 에나멜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아가도 예쁘네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아요. 에나멜 요 아가가 어떻게 물드나 대충 상상을 해보자고 하면 생장점 주변에 요렇게 혈룡처럼 약간 요렇게 흘린 듯한 퍼지는 게 아니라 막 흐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드네요. 뭐 신기하다. 자 여기 뒷모습 앞모습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아가 이름이 에나멜이에요. 에나멜 가격은 4,000원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어머 예뻐요. 근데 요 아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제가 왜 만져보냐면 너 물은 언제 먹었니? 너 입장은 얼마나 단단하니? 제가 그런 거 보려고 하는데 딱 봤을 때는 입장이 힘이 엄청 좋고 단단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만약 요 아기 물을 먹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덩치가 1.5배로 커질 거예요. 자, 저도 요 아기... 어머 어떡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아기 가져가서 여러분 물 한번 먹여보세요. 물 먹인 후에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물 먹인 후에 한 3, 4일 정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걸 빼놔요. 그럼 화분이 빠르게 말라요. 그런 다음에 분갈이 하시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분갈이 하실 수 있어요. 에나멜 가격 정말 좋네요. 4,000원입니다. 한몽 군생 8,000원입니다. 얘 누굴 닮았대요? 이쁘네. 어디 얘 말고 좀 잘 물이 든 아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물드는 아기. 요 아가 이름이 샤몽이에요. 너 어디 프랑스에서 왔니? 이름이 샤몽이 뭐야? 샤몽 8,000원. 요 아이도 비닐 종자포트에 들어있어요. 요 아가들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빠져나왔죠? 자, 요 정도로 크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몇 년씩 묵혀야지만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샤몽 군생 가격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가 누구를 닮았나. 굉장히 달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줬어요. 샤몽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팬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 요 아기로 한번 볼까요? 블랙팬서 아니고 블랙팬더? 아, 이상하네. 가격 8,000원이고요. 요 아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자꾸 폴라포 빼듯이 아가들을 빼가지고 제가 왜 보냐면 얼마나 하엽이 많이 졌나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머, 요 아이는 느낌이 어디서도 못 봤던 그런 느낌인데? 어머, 세상에.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즘에 세상에 종자포트 애기들이 왜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블랙팬더 가격은 8,000원이고요. 전부 다 3도 이상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을까? 라인에 이렇게 짙은 보라에 붉은, 검붉은 계열로 물이 들겠죠? 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들어주는 블랙팬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에메랄드 군생입니다. 에메랄드 군생 가격은 6,000원입니다. 군생이어서 얼굴 밥수가 이렇게 많은 아가들로 보내드리는데요. 요 아기는 지금 보는 게 전부예요. 어머, 저거 물든 거 제가 팔이 안 닿아서 못 빼요. 자, 요렇게 물들어요. 요렇게 물이 들어줍니다. 에메랄드 군생 여러분, 요 군생 아기가 가격이 6,000원이에요. 묵을 때는 묵은 요 아이 6,000원에 만나보세요. 아, 이리 온나 아가야. 자, 요 아이샤 가격 10,000원이고요. 5.5 종자포트의 요 아기 얼굴 모습 좀 보시겠어요? 뒷면 살짝 지금 농장에서 아이샤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요. 여러분 엑스플랜트 심포 뭐든지 검색하실 수 있는 사이트 비교 검색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이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엘리나. 요 엘리나 요건 뭐야? 엘리나도 있고요. 여기 보면 로즈가 있어요. 이 로즈 가격 7,000원. 엘리나도 7,000원인가? 이름표 가격표가 없네. 이 로즈 군생이 여러분 가격 7,000원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 어머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그치? 어디선가 다 많이 본 것 같죠? 내나 얼굴이 그 얼굴 같은 초보자들이 하는 말, 남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즈 5.5 종자포트의 요 아이 군생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신상 다육이만 골라서 업로드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류별로 종자포트 다육이들만 또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